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오늘은 구도가 네. 좀 특이하죠. 오늘은 이제 형님의 사실 어떻게 보면은 원래 본업이었죠. 사실 최초의 본업. 근데 아까 형이랑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내가 대학을 가면서도 내가 음악을 하고 싶다면 내가 음악을 하리라. 네. 그런데 별 생각 안 하다가 군대 가서 생각하다 보니 항할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해야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학교를 10년 만에 졸업을 했더라. 그렇죠. 졸업하기가 네. 쉽지는 않았더라. 네. 근데 여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오퍼를 보고 네. 네, 형님께서 좀 기타를 치면서 우리 오늘 사운드를 네. 많이 좀 들어보는 걸로. 그렇습니다. 이게 네. 은총 씨 거에 여기다가 맥에다가 해놓다 보니까 은총 씨가 프로세싱을 이걸 막 직접 만지면서 연주까지 하려니까 버거워 갖고 오늘 오퍼만 봐주시고 제가 계속 뭔가 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지금 아까 세팅해서 어쿠스틱 기타, 그죠? 일단 녹음을 하면서 네. 이제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녹음은 하고 있고요. 들어볼게요. 잘 들어가네요. 네. 이게 아까 그 어쿠스틱 프리셋. 되게 생동감이 딱, 있죠. 뜨끈한 느낌으로 잘 들어가네요. 네. 자, 그러면은 어쿠스틱 기타라는 그 프리셋을 그대로 두고 마이크 모델만 한번 바꿔보면 그래 보실래요? 네, 지금 한 몇 개만 더 들어보고 그러면 그다음에 넘어가시죠. 제일 거를. 일단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87. 네, 87 스타일로. 87부터 한번. 네, 가볼게요. 우야. 뭐야? 잘하네. 뭐야? 아니 이렇게 확 바뀌네요, 진짜로. 우야. 뭐야? 전 세팅이요? 달라요, 사운드가 확실히. 이게 87에서 오, 대박이다. 87에서 그 존재감이 더 확 땡겨지는 느낌 있잖아요. 이거 봐. 저역대랑 중역대까지. 오, 대박이다. 잠깐만. 하나만, 뭔가 좀 더 우리 샤하고. 익숙한 거 414. 414. 오케이, 오케이. 414 만약에 비슷하면 나 이거 약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 414는 제가 맨날 듣는 사운드이기 때문에. 아, 딱 봐도 414죠. 네, 그렇죠. 네. 가 볼게요. 잠깐만. 나 이거 듣던 소리잖아.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나 익숙해. 아니 잠깐만, 이러면 반지 잠깐만. 자, 순차적으로 가볼게요. 네. 첫 번째 안탈로프에서 기본, 제공했던 어쿠스틱 아치노. 기타 세팅입니다. 자, 두 번째 저희가 687로 바꾼 거죠. 네. 우야, 이 공간감 봐. 자, 그다음에 414로 바꾼 거죠. 잠깐만. 나 이거 듣던 소리잖아. 미친 거 아니야? 아하. 아, 재밌다. 재밌어요. 와, 물론 이제 뭐 저희 제가 이제 C414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는 하이나 이런 부분들이 C414만큼 직관적으로 딱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는 않지만 뭘 흉내내고자 했었는지 그 맛이 느낌이 나죠. 네네. 근데 이 정도 맛이면 난 되게 훌륭한 것 그러게요. 같은데. 그리고 이게 만약에 414를 우리가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프로세서에서 EQ 같은 데서 하이 조금만 들어줘도 지금 그 상태에서 하나를 불러갖고 거기 프로세서를 띄워가지고 하이를 그 밑에 있는 하이 있잖아요. 네, 걔를 조금 더 4 정도로 올려볼게요. 지금 2로 돼 있는데. 네, 걔를. 오케이, 4. 네. 그냥 확 들어볼게요. 네, 6까지 들어볼게요.
해볼게요. 이러면 이제 소리가 그렇게 난다니까 진짜. 대박이다. 아 이거 물건이네요. 오케이. 자 여기서 그러면 하나 더 이 세팅에서 하나 더 우리 진짜 익숙한 마이크 7B. 7B. 오케이. 7B. 무슨 약간 그 성대모사 그 공연 보는 느낌이야. 아니 뭐 조충현이야 왜? 이거 진짜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얘기하는 것처럼 싱크로율이 100%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그 느낌을 내고 분위기 잡는 데는 그러니까 이 50만 원 써가지고 그러니까요. 이 정도를 얻어낸다면 자 들어볼게요. 무슨 약간 그 성대모사 목소리 공연 보는 느낌이야. 뭐 조충현이야 왜? 아. 완전 세계관이 완전 달라지잖아. 아 재밌다. 와 이거는 뭐 잠시만 자 오케이 기타는 그만하고 오케이 뭐 나레이션 한번 따볼까요? 기타 그만하고 자 빈티지 라디오라고 있거든요. 진짜 빈티지 라디오 네 빈티지 라디오 버즈비 초대석 오늘은 김은총 씨 모시고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메일 보컬. 네, 피메일 보컬. 오, 진짜 이렇게 직관적으로 확확 달라지는 사운드. 공간계도 들어가죠? 네, 공간계 들어가 있죠. 네, 피메일 보컬. 네, 이렇게 약간 목소리를 띄워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운드. 보이스 오버. 네, 보이스 오버. 아, 이렇게 완전히. 확 감싸는 사운드가 나오네요. 이게 그거네요. 네. 그런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Female vocal in your face라는 네. In your face 눈앞에 온다는 얘기죠. 농부 후아는 바리 와 귓구멍에 들어오는데 막 네.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이건 그겁니다. ASMR. ASMR. 아, 진짜 간지러워. 이건 진짜 재밌다. 아, 이거는 재밌다, 진짜 재밌다. ASMR 그러니까 오디오에 관련 이걸 한 사람들한테는 다 좋네요. 아, 예, 죄송합니다. 고스틸리 어쿠스틱 기타. 와, 이거 재밌네요. 이거 이 공간감 되게 특이하다. 이렇게 빡빡 농. 코스타리카의 고산지대. 고산지대. 이런 느낌이죠. 피톤치드가 나오는 숲 속에서 농부와는 커피를 따라갑니다. 야! 야! 개 짖는 소리 좀 안 내게 해라! 와, 이건 딱 그 느낌인데, 진짜. 노이지. 네. 이런. 이 답답한 느낌. 재밌는 거 되게 많네. 이건 EQ를 그렇게 한 거 같아. 야. 답답. 굉장히 답답. 답답합니다. 스네어죠. 오. 하. 하. 타. 이러네. 근데 이거 클랩 소리. 계속 들어. 이거 따서 써도 되겠다. 가성악기 소리 같아요. 같이 쳐봐. 셋, 넷. 오, 이런 사운드 있잖아. 대박. 셋, 맞아. 넷. 대박이다. 재밌다. 자, 메일 클린 보컬. 메일 클린. 기본적으로. 그러네요. 그냥 뭐
기본 사운드 같은 느낌? 네. 아, 좋습니다. 메일 클린. 할시 보컬? 할시. 네, 할시. 좀 이제 뭐 쏘는 듯한 그런 느낌의 센 느낌이죠. 할시. 네, 이런 느낌. 자리리. 자, 마지막 이제. 네. 코퍼보이. 코퍼보이. 동 구리 소년. 궁자 궁자 궁자자 궁자 내 박자 속에. 네, 좋습니다. 일단 좋아요. 여기까지 녹음을 했고요. 뭐 중간 다 들어볼 필요 없고 그냥 잠깐 느낌만 한번 들어보는 식으로. 왜요? 목이요. 일단은 들어볼게요. 이렇게 완전히 확 감싸는 사운드가 나오네요. 이게 그거네요. 네. 그런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아, 이거 너무 네. 재밌다. 눈앞에 온다는 얘기죠. 농부 후아는 바리 와 귓구멍에 들어오는데 막 네.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이건 그겁니다. ASMR. ASMR. 아 싫어. 아 싫어. 그죠. 재밌다. 아 이거는 재밌다 재밌다. 그러니까 오디오. 아 근데 일단 음질 자체가 너무 좋네요. 어. 고 스틸레 어쿠스틱 기타. 아 아 와 이거 재밌네요. 아 공간계는 안 들어오는구나. 어, 이거 이 공간감 되게 특이하다. 아닐걸요? 이런 느낌이죠. 피톤치드가 나오는 숲속에서 아까는 공간계가 엄청 많이 커피를 있었다. 따라갑니다. 야! 그러네. 공간계가 들어가진 않네. 아르네게라. 그러니까 공간계는 이건 딱 그 느낌인데 진짜. 인서트 계열은 같이 녹음이 되고 공간계는 이제 네. 추후에 사후 이펙팅하게 빠지는. 이 답답한 느낌. 아 재밌는 거 되게 많네. 근데 오! 하! 이게 하, 대박이야. 하! 이러네. 우와! 진짜 샘플 딴 것 같다, 소리. 우리 같이 친 사운드나 기대돼. 방금 거 되게 좋았다. 따서 써도... 오! 이런 사운드 있잖아. 겹치는... 오! 이거, 이런 거. 이거 샘플 따서 쓰고 싶다, 저거. 딱이다 딱 궁 떨어 그죠?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메일 클린 할시 보컬 할시 네 할시 좀 일단은 와 진짜 재밌다. 이거는 저 지금까지 모델링 마이크 나왔던 것 중에 이게 뭐 단연 뭔가 제일 재밌고 베스트네요. 네 퀄리티가. 일단 저희가 이때까지 사실 이런 장동체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저 진짜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이거 뭐 한 가지 기능이라도 제대로 할 것이냐. 맞아. 이런 게 이런 게 다 싼 거는 다 이유가 있다. 뭐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정말 싼 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얘는 너무 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거는 정말 생각합니다. 이런 기능들이 많이 필요한 그 사운드 특히 이제 마이크 사운드를 다양하게 수음을 받을 일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축복과도 같은 그런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이거는 드네요. 이거는 진짜 놀랍습니다. 말 그대로 그런 거예요. 진짜 같은 자유이용권이더라도 무제한 자유이용권이더라도 내가 정말 놀이공원에서 들어가서 쓸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없는 사람이 자유이용권 끊으면 그 사람한테 그게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아침 일찍 가가지고 평일에 하루 종일 자유이용권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런 사람한테 그걸 들려주면 그건 최고의 가성비의 아이템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약간 근거인 것 같아. 맞아요. 하루 종일 시간 있는 사람들한테 자유이용권 주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거는 그 뭐 이건 뭐 대구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서울에 롯데월드가 있고 뭐 이제 뭐 자연농원이었지 에버랜드. 그런데 가서 자유형권 끊으면 좋죠. 그리고 근데 형 말처럼 사람도 별로 없어. 일찍 갔어. 최고지. 근데 여러분 대구 사시는 분들 이제 대구 수성못에 거기 네. 거기도 거기, 오래된 있나요? 놀이기구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적당한 바이킹 있고 거기서 자유형권 끊어서 뭐 합니까? 뭐 세 개 네 개 타려고 그러니까 그거 아침 일찍부터 가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자유이용권도 그거에 대한 뭔가 레인지가 있어야 가서 즐기지 뭐 대도 않게 요만큼 쓸 수 있는데 내 우리한테 많은 자유를 줘봤자 맞아요. 어차피 쓸 수 있는 것만 쓸 수 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이펙터로 쳤을 때 그 핫스팟이라는 게 너무나 많다. 스위스팟이라는 게 네. 그래서 얘는 진짜 좋아요. 훌륭합니다. 네, 정말 네. 좀 뭐랄까 자유이용권으로 노는 보람이 있는 그런 아주 거리가 많은 이런 놀거리 좋네요. 엔탈로프를 안 좋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 좋아요. 아주
뭐 마이크마다 다 설득력이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뭐 100%의 막 그런 진짜 그 마이크의 피지컬을 다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 성대모사를 엄청 잘하는 분이 가가지고 아주 재밌게 싱크로율 높게 흉내내고 있는 딱 그런 느낌이어서 아주 인상깊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충분히 의미 있었고 네네. 이 가격을 투자했을 때 이런 마이크의 베리에이션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저렴한 극강의 가성비의 제품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타겟팅을 하는데 좀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것들이 딱히 필요 없으신 분들 예를 들면은 뭔가 막 다양한 어떤 샘플의 그런 사운드 소스나 이런 것들을 막 시도할 필요도 없거니와 자기 본인의 스타일과 만드는 데모의 그런 사운드의 기준이 명확하게 생기신 분들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 피지컬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좀 뭐랄까 크게 의미 없는 옵션일 수도 맞습니다.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뭐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이 재미있는 것들을 막 경험하게 해주는 것보다 그냥 아주 좋은 인터페이스에다 아주 좋은 마이크 한 대 가지고 그냥 쭉 자기의 데모 사운드의 그 기조를 잡아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취향과 자기가 해야 되는 그런 업무 특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은총 씨가 잡아주셨던 것처럼 약간 오디오 프로세싱이라는 그 과정 자체에는 좀 익숙하지 않은데 성우분들이라든가 초창기 싱어송라이터 분들이라든가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서 공부를 해야 할 때 그때 아주 좋은 동반자가 되어줄 것 같은 그런 악기였습니다. 네. 뭐 하여튼 이 제품이 그 외관에서 살펴봤듯이 뭐 라인을 따로 뭐 연결해서 외부 소스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트 소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초창기 보컬 이제 싱어송라이터 근데 그러기는 마이크 성능이 너무 좋아서 맞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좀 작업량이 좀 이제 협업하는 식으로 많아지면 사실 좀 곤란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끝내놓으니까 오히려 성우분들이 탑순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일본으로는 맞아요. 네, 성우분들이 탑순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악기 아날로그적인 악기 적게 쓰시는 싱어송라이터 분들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외장 악기가 많아지고 뭔가 보드들이 많아지고 막 건반 들어오고 이러면 이제 조금 한계가 좀 그 확실히 생기기는 하죠. 그리고 아까 했던 그 ASMR을 아주 ASMR. 극단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렇죠. 네, 그런 분들한테 아주 효과적일 거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네, 재밌게 잘 봤어요. 네, 자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자유이용권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마이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구매해보시고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구석 미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